이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양다리를 네, 골반 넓이로 맞춰주세요. 산 모양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서클을 그릴 거예요. 양손 위에서 뒤쪽까지 크게 원 그려볼게요. 네. 호흡은 마실게요, 지금. 내쉬면서 앞으로, 마시면서 서클.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가슴 열어주실 거예요. 네. 네, 좋아요. 네, 이제 양손 밑에 살짝 짚어주시고 이제 이 짐볼 위쪽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여기서 중심 잘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서 더 뒤쪽으로 아예 내려갈 거예요. 네. 손은 우리 뒤쪽 머리 살짝 잡아볼게요. 이렇게. 무릎을 펴면서 쭉 몸통을 이완시켜 줄 거예요. 네. 네, 중심 잘 잡아주시고 다시 무릎 접으면서 가지고 올게요. 네,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등 쪽 쭉 펴주시고 다시 무릎 접고 안쪽으로. 네, 마지막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네, 여기서 정지할게요. 양손 위로 번쩍. 네, 땅 짚어볼까요? 네, 바닥 짚어서 쭉 펴주실 거예요. 우리 몸통을 쭉 펴주세요. 자, 호흡 마시고 한 번 더 마시고 천천히 무릎 접어서 올라올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운동도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늘어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가 묻고 고수가 답한다.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희 씨. 정원쌤, 제가 요즘에 정원쌤도 아시다시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좀 근육도 생기는 것 같고요. 맞아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부터 딱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해요. 어? 왜 안 해요? 왜? 사정이 생겨서 일을 쉬게 되면 그게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운동을 쉬게 되면 뭐 급격히 살이 확 찐다던가 아니면 뭐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거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오해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근육과 지방은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섞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육은 근육이고 지방은 지방이에요. 네. 그래서 근육이 갑자기 지방으로 변할 일은 없지만 우리가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제 막 칼로리 소모도 많이 할 것이고 근데 갑자기 운동을 안 하면 네. 우리가 하루에 썼던 칼로리 소모량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거고 근육이 지방으로 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초대사량이라고 네. 우리 몸이 이제 좀 체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살이 좀 덜 찌는 체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다가 안 하면 우리 기초대사량이 네. 만약에 선희 씨가 되게 낮은 편이라면 살이 네. 그만큼 더 많이 찌기 쉬운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우리 기초대사량이 이제 낮은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야만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유지가 되고 살이 덜 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운동은 평생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아요. 평생 꾸준히 하는 게 맞고, 네. 살이 쪄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지 건강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꾸준히 노력해볼게요. 그래요. 꾸준히 노력해봐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